예, 저는 등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좀 오랫동안 접어두었죠. 예. 예, 어쨌든 훈이오름 채널 운영하고 있는 남정훈입니다. 오늘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영남 알프스라는 그런 여기 울산, 밀양 뭐 이쪽 부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태극종주라고 불리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산을 다니는 건데 그거는 지금 겨울 뭐 산불 통제 기간으로 코스들이 좀 막혀서 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그 코스를 제가 그냥 임의로 짜서 이 종주를 하는 중입니다. 그리고 오늘 첫째 날이 종료됐고요. 가장 힘들었던 곳이라고 하면 처음이죠. 힘들었던 것 같고 처음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정말로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실 생각은 잘안 나요. 왜냐하면 대부분 다 힘들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걸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들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대부분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제일 처음에는 힘들어도 할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게 멋진 자연 풍경 같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자연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등산은 좋아했는데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니까 일몰과 일출까지 다볼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냥 뭐 저희가 아침 새해가 밝아서 일출을 보는 그런 것들 말고 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은 좀 되게 다르게 해가 떠올라요. 진짜 제가 보이는 이 모든 정면에 있는 시야가 다 불그스름하게 올라오거든요. 뭐 초반에는 그런 게 저의 좀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자연도 당연히 보고 하지만 사실 이 산에서 보는 거랑 저 산에서 보는 거랑 좀 비슷비슷해요, 이제는. 그래서 뭔가 자연적인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제가 쉬는 시간,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뭐 주말에 쉰다거나 이렇게 쉴때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기분 좋게 할수 있는 저의 취미가 생긴 거라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제가 이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고 재밌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.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런 백패킹을 나왔어요. 지금은 3일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한 10일 정도 백패킹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연박으로 캠핑을 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한 2, 3년 됐는 것 같아요. 3년 정도 된것 같네요. 힘들지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내일도 힘들 거지만 잘 때는 또 좋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일단 뭐 아직은 첫날이고 30%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끝내는 그런 마지막 날? 마지막 날에 또좀더 좋고 많은 얘기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훈이오름이었습니다.